제 앞에 누가 웃고 있는데 궁금하시죠? 오랜만에 또 저희 네. 멤버들과 유일형과 이제 태환이와 함께 네. 같이 스케줄하러 왔는데 어때요? 공명군의 매력이 많이 보이고 있었나요?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끄덕끄덕하네요. 아 그래요? 다행이네요. 네 오늘도 공명이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W에 나오시는 분 아니세요? 네, W에서 W를 맡고 있는 이태환입니다. 네. 와, 진짜 잘생겼다. 그러니까 자기 분명히 원래 이렇게 평상시 자기 잘생겼다고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. 아, 이거 간직한 거 아니에요?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야. 이럴 때 광고. 커피 광고가 아니라 빨대 광고. 안녕하세요. 키의 매력 TV 시청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기는 엠넷이고요. 쟤네 둘이 저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둘이 형제랍니다. 동생은 가수고 형은 연기자예요. 이 형제가 저에게 많은 일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. 놓쳐선 안 된 형제입니다. 복스러운 형제예요. 네, 전 도영이랑 OST도 불렸고요. 맞아요. M카도 같이 하고 있고요. 저 진짜 M카 MC 하면서 키 형이랑 같이 해서 진짜 재밌게 하고 있어요. 진짜 영혼 없다. 아 진짜요. 저 MC가 재밌다는 걸 키 형 덕분에 알고 있습니다. 진짜예요. 너도 봐봐. 동생이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. 어? 기범이 형은 봐봐. 우리 그때 찍은 것도 제일 재밌게 나왔더만. 그럼 그럴까요? 형이랑 해야지 재밌게 나왔는데. 내일 제 생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갑자기 자기 생일이 너무 감사드려요. 정말 이렇게 모여주시고 공명이가 제 생일 때문에 이렇게 축하해준다고. 얘 나 홈시어터 사주기로 했어. 얼마 났어? 거짓말 같지? 가서 그렇게 말하면 돼. 아, 네. 정확하게 매장 이름도 써. 아니 얘 정말 어쩌자고 얘를 또 섭외하신 건지 모르겠네요. 멜티비 작가님들이 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한 번쯤만 형이 할 법도 한데 그 내가 이거 하면 또 할 게 뻔하잖아. 또 집에서 일어나고 뭐 이런 거 하겠지. 평소에는 뭐해 진짜? 무슨 스타일이야? 무슨 스타일? 인터넷만 나가? 디지털 콘텐츠 아니야 이거? 어 디지털 콘텐츠. 어차피 다 CJ의 그늘 아래 있는 거야. 얼마나 내가 CJ를 사랑하는지. 저 사랑해요. 전 CJ 끈아풀이에요. CJ의 꿈나무들 저기 있고요. 저도 CJ의 그늘 아래 살고 있어요. 저 드라마도 CJ고. 네? CJ 그늘로 초대해주세요. 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아마 아유 누구 동생 아니랄까봐 지금 미팅 대기 중입니다. 혼술 하시네요? 두술인데? 혼자 마시니까 혼술 하죠. 마시죠.